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고 테마가 있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노 CMS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SiC 전력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나노 CMS가 좋은 흐름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카페24도 오늘 틱톡과 협력을 하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틀 연속 갭 상승하던 우원개발은 오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2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또 하나 좋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나노 CMS를 보겠습니다. 나노 CMS. 네, 네. 사실 제가 상한가 종목은 웬만하면 선택을 좀 잘 안 하는데 일단 위치 에너지도 좀 낮은 상황이고 네. 산업의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iC 쪽에 대한 이런 재료를 납품하는 쪽으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됐고 해당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뭐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조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점유율이 3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실리콘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정도가 되면 전체 전기차 쪽에서도 한 60% 정도까지는 SiC 쪽에 대한 이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시장의 캐파가 두 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이고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물론 일단 이 SiC 관련된 부분들은 국산화를 지금 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노리고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료를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황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붙여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여전히 좀 흔들리긴 하지만 최근에 뭐 타이어 종목군들 잘 가시는 거 보면 결국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로의 전환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는 보안 인쇄라든지 이런 인쇄 관련된 부분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게 이제 신사업적으로 이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잔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좀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거래량 자체로 보면은 이제 1000% 이상 올라갔고 거기에 절반 정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에 좀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거래에 약간의 매수 기회를 준다면 27,5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3,500원으로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현재 시점이라면 4만 원대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25,700원으로 일단은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CMS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한 번에 다시 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력반도체 쪽에 사업 진출 소식은 역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는 나노 CMS였고요. 자, 그럼 다음 이번에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성광밴드가 6% 넘게 상승세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KTIS도 역시 3%대 상승세 기관이 무려 37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네요.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네, 성광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네. 네, 일단 피팅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네. 사실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윗 매물대 부분, 뭐 이전에 비하면 큰 매물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약간의 좀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용접력 이음새 부분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영향이 좀 크게 받고 이 해당 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성광밴드와 태광이 좀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성광밴드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향후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부분에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약 60%가 넘는데 지금 최근에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거의 킹달러로 불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또 유의미하게 개선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피팅에 대한 수요 흐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조가 유지가 되면 뭐 중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업황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궤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난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LNG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또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팅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또 해당 부분에서도 좀 업황 이 쏠림이 나오고 있어서 공급 부족난이 있다라는 것도 해당 기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좀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 흐름이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금융 투자랑 투신 쪽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단기적인 물량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물량이 출하가 됐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또 네. 고점에서 연기금들도 좀 담아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 특성상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진 않는데 최근에 그래도 꽤 많이 담은 거를 봤을 때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피팅 업체들을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고환율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지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사실 이렇게 수급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수급의 이탈만 없으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해당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밴드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 라인, 요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부터 17,000원까지 분할로 좀 가능하고요. 네. 공격적인 매수가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중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2만 원대 후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라인입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 나올 때 이 다시 횡보하는 이 박스권 하단까지 깨지면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이탈이 됐을 때는 잠시 이탈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이 모으셔가지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눌림목 매수로 재접근하자라는 관점으로 손절라인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 두께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세끼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통신 장비주가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47% 상승세. 여행주들도 다시 날아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힌남노가 물러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세 가지 테마도 확인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여행 테마 중에서 저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파라다이스 많이 나옵니다. 요즘. 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카지노 섹터가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런 업황이 돌아오게 됐을 때 네.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일단은 여행 기간의 성수기였다 보니까 호텔에 대한 뭐 매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이 카지노 업계가 이제 드롭액과 홀드액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드롭액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드액은 카지노가 딴 금액입니다. 그래서 홀드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딜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종상 드랍액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고 바로바로 바로 매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쪽에 대한 이 빚장이 좀 풀리기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되는 상황이고, 파라다이스는 특히나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일본 VIP 고객이 드랍액을 굉장히 좀 많이 바꾸는 고객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런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뭐 단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카지노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특히나 투신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과 사모펀드는 절대적인 수익성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금 횡보라인에서 좀 뚫어주는 라인에서 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뭐 외국인도 최근에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가 올라오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단기 일부적인 부분은 좀 차익을 했지만 여전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기간에 수급 이탈만 없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 쪽에서 사실 여행이나 이런 항공 쪽은 이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항공유라든지 결제들 달러로 하다 보니까 이 항공 쪽은 단기적인 수혜는 받을 수 있어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적으로 아예 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카지노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가가 이미 저점 부분에서는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좀 출렁거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격적인 외국인의 수요만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빠르게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5,500원까지 20선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2차로 2만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300원인데 이 가격 라인이 이전에 좀 이 저점에서 좀 버텨주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해당 라인 돌파가 될 때마다 항상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었다라는 주요한 가격대로 이 가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행 섹터의 파라다이스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인 관광객들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분명히 카지노 쪽의 수혜가 또 높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파라다이스를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